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화하는 수능지구과학 전문가 오재훈입니다. 자, 수능지구과학2를 위한 파이널 강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강좌는요, 2023학년도 수능 대비를 위해서 제작된 강좌입니다. 자, 알다시피 2023학년도까지는 수능지구과학2 출제 난도가 상당한 수준이었고요. 2024학년도부터 일부 대학의 입시 전형에 조금의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2024학년도부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수능지구과학2의 출제 난이도가 조금 이렇게 진정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24학년도, 2025학년도를 거치고 있고, 따라서 2023학년도 수능 대비로 제작된 이 파이널 강좌가 지금 현 시점에서 수능 대비를 함에 있어서 부족하다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아시겠죠? 자, 그점 알아주시고 강좌 소개 들어갑니다. 자, 수능 대비를 위한 지구과학2 총정리 강좌고요. 기본부터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주제들, 내용들에 대해선 심화된 내용까지도 이 안에 담아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다지선다. 문제 하나에 보기를 많이 넣은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해서 한 문제를 풀지만 한 문제가 아닌 조금 더 많은 다양한 문제를 풀이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문제풀이도 문제풀이지만 그 주제에 대한 내용 중에서 꼭 암기를 해야 될 것들. 우리가 시간 지났을 때 까먹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개념 원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는 포인트들은 보기를 굳이 더 이렇게 추가한 것들도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아주 드물게는 문제, 정상적인 문제라고 보기에는 조금 상황이 뭔가 어긋나 있긴 하지만, 필요하다 싶은 부분은 보기에다 넣어서 여러분들이 한번더 읽고 생각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다. 이 말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료에서 상황 판단 연습, 그리고 암기호소 정리, 그리고 계산 등등 여러 가지들을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요. 그리고 중요한 건, 와, 그럼 파이널이니까 이것만 정리하면 총정리가 다 끝나냐? 이게 이것만으로 총정리가 끝나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학습 상태가, 학습량이 각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는 문제를 풀고 강의를 듣고 정리를 하는데, 아, 잘안 들리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상황 판단이 어렵거나 그런 주제들,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해당 주제에 대해서 개념 복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개념 복습만 하면 되냐? 아니지. 그쪽 주제에 대해서 문제 안 풀렸다는 건 과거 기출 사례들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충분한 해결 능력이 없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개념 복습을 필요한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해주시고, 해당 주제에서 출제됐었던 기출 문제들 쫙다 모아서, 우리 기출 분석 있으니까, 기출, 매직 기출. 주제별로 정리 잘돼 있잖아요. 그죠? 그 기출 문제, 특정 주제에 있는 문제들을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서, 아,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어떤 걸 알고, 어떻게 적용시켜야지 답이 찾아지는구나. 이런 복습을 여러분들 계속 하셔야 돼. 계속. 계속. 그게 파이널 했다, 개념 했다, 파이널 했다, 기출 분석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이 돌아가는 것 같이 천만의 말씀. 그게 제일 빨리 가는 지름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점 명심해 주시고 필요하다 싶을 때 개념 복습이든 기출 문제 복습이든 계속해 주셔라 라는 말씀 드립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최근 출제되는 문제들은 조금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되는 게 현실이 현실. 알겠지? 하지만 또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점진적으로 학생들이 또 공부하고 연습하는 만큼 또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문제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고난도 상황에 대한 연습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우리 매직 실전 강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즈 모의고사 시즌 1, 2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필요한 만큼의 공부를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죠? 좋아. 정리하면 파이널도 파이널이지만 필요한 만큼의 개념 복습, 기출 분석의 복습은 계속해 주셔야 한다. 아, 그 말씀이고. 총 17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능 지구과학 2 선택자라면 일단 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 또 파이널이니만큼, 끝까지 힘내야지. 이제 어쩔 거야? 손 놓고 내려갈 거야?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지. 끝까지 가야지. 그리고 일단 지구과학 2를 선택해서 이렇게 공부해서 파이널 시즌까지 왔다라는 거, 그 자체로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꽤나 대견한 상태야 지금.
아시겠습니까? 물론 지나온 시간들에 대해서 조금의 후회가 있거나 아 내가 여름철에 또는 봄철에 조금만 더 열심히 할걸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뭐 지나온 거 어떡할 거야, 그지? 지난 건 지난 거고 만약에 지나온 시간들에 대해서 조금 아쉽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느끼는 분들이라면 그거를 보완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남아있는 시간도 열심히 쥐어 짜내서 노력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지 이해 가시죠? 다시 내려가긴 아깝잖아. 힘들지만 끝까지 힘내서 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오케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 남은 기간 열심히 노력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능 직구박투를 위한 파이널 강좌 오리엔테이션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저는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